너희도 이번 역경을 헤쳐나가기만 하면 기능력을 기를 수 있을 거야. 비록 그 과정에서 희생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토끼라로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도와줄게. 여기가 급속이군. 시원하네! 아스트로를 돋보여주는 좋은 공격이었어! 약점을 잘 치른 것 같네. 저런 건 그냥 쓰다쓰다한 것이라고. 편하게 해. 어, 자기가 아니라고.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요. 내게 받쳐주지. 모두 집중해주길 바랄게. 이번에 제압할 객체는 이 사람은 조금 다른 대응 방식이 필요하거든. 아, 완전 과감한 판단이었어요. 중계하듯이 말하지 좀 마시라니까. 어, 그래도 완전 좋은 판단이었던 건 사실이네요. 조금만 더 힘내자. 이제 정말 객체 제압할 정도 넘지 않았어. 나아가주게. 편히 쉬시게. 나아가주게. 하엽고 슬픈 아이들이고 그분 애도를 표할 수밖에. 방금 공격 다음에 다른 기체에게도 다시 해봐줄래? 영상을 옮기면 다른 직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냐. 겁날, 내게 받쳐주지. 편히 쉬시게. 모두 나아가주게. 편히 쉬시게. 여기가 흡속이군. 제일 적합한 선택이었을까요? 이게 레인,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다소 밑그림이 필요할 때도 있다니까. 나아가주게. 아까는 좋았어. 나도 심장이 불끈불끈 하는데. 이런 수를 계속 거듭해 나가면 이기는 건 정해진 결과겠어요. 나아가주게. 대응은 아니지만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. 다음은 좀 더 신경 써보자. 겁나. 편히 쉬시게. 내게 받쳐주지.
가엾고 슬픈 아이들이군. 그저 애도를 표할 수밖에. 한 자루는 죽었던 한 자에 대한 축하를, 한 자루는 목숨에 묶여 살아갈 자에 대한